고등학교 1학년 2021년 9월 모의고사 37번 지문. 순서 추론인데 막 그렇게 어려운 지문 아니었습니다. 수업 진행할게요. 디스플레이가 전시하다, 내보이다, 뭐 보여주다 이런 뜻이고요. 몰라, 막다지. refuse, 거절하다, 거부하다, 뭐 reject랑 똑같고요. turn down이랑 똑같고. 그래요, 적어 드릴게요. 그치? refuse, reject. turn down. turn down은 이어 동사야. 대명사 쓰면은, 그지? 대명사 여기 중간에 와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particular, 특정,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굉장한. commitment, 약속이죠. initial은 최초의, 뭐, 그지? 초기에 이런 뜻이고, influence. 단어 자체는 막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willingness는 기꺼이 무엇을 하려는 마음, 그지? 그럼, 봐봐. will, 그지? will은요, 의지야, 의지. will이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기지. 근데 얘 형용사는 뭐예요? willy. 무엇을 할 의지가 있는. 얘는 형용사. 그럼 어느, 얘의 반의어는 뭐야? unwilling. 무엇을 할 마음이 없는. 뭐, 내키지 않는. 아이, 그래. 그지? willing은 무엇을 하려는. will이 이제 명사로서 의지잖아. 이거에 형용사요. willing. 무엇을 하려는, 기꺼이 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야. 이거의 반이요. unwilling. 그지? 자, 그 다음에 얘랑 동의어. reluctant. 꺼리는. 그래서 얘다 모의고사 이제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지? 요거 단어. will, willing, unwilling. 체크해 놓으세요. reluctant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싫어하는 꺼리는 이런 뜻이야. unwilling, reluctant. 이해됐죠? 단어 적어 놓으시고. 그럼 얘는 막 그렇게 이게 그 한글 해석을 보면서 이제 내용을 파악하면은 막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닙니다. 볼게요. 일단 큰 주제는 더큰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이는데 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처음의 약속. 그지? 일단 볼게. inner study. 한 연구에서, 미안. 한 연구에서. 한 연구. 연구에서는 연구를 진행하는 어떤 조사원, 연구원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지? 한 연구에서 한 연구원이 pretending to be a volunteer.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연구원이 뭐뭐 하는 채로.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분사 구문이네요. 이해됐어? 연구원의 pretend to be라는, 봐봐. 그, 얘가 pretend, 반드시 뒤에 to 부정사를 쓰는데, 뭐뭐인 척하다라는 뜻이야. 그지? 그래서, 뭐인 척해. pretending to be a volunteer. 자원봉사인 척하는, 자원봉사인 척했던 한 연구원이 surveyed.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사람이 어떤, 뭐, 이제, 자신, 신분을 숨기고 뭐뭐인 척할수 있잖아. 그래서 현재 분사 쓰였다는 거. 얘 앞에 있는 조사원, 연구원, 명사 수식. 그지? 보이죠? 그래서 현재 분사 쓰였다는 거. 아, 자원봉사인 척 했던 한 연구원이 조사를 했어요. 무엇을? A California neighborhood. 어떤 캘리포니아의 한 지역을, 한 동네를. 야, 얘요. 봐봐. 일단은 얘가 여기서 목적어야. 근데 콤마가 있고, 그죠? 이 콤마가 있고 주어가 생략이 돼 있고 동사 플러스 ing잖아. 이 사람이 요청할 수 있잖아. 아, 얘는 또 뭡니까? 분사구문이에요. 그지? 뭘 요청하면서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이 연구원이 어떠한 캘리포니아에 있는 동네 뭐 주민들이나 아니면 동네를 이제 연구를 조사를 했는데 자원봉사 인척하면서 뭘 요구하면서 에스크. 이, 그지? 현재 분사. 중요해. 그지? 뭘 요구하면서? 동네 사람들이죠. 레지던트.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뭘 요구하면서? 얘는 여기서 간접 목적. 진짜로 직접 목적은 if절에. if they would. 동네 사람들이죠. 그 동네 사람들이 would 올라. 허락을 할지 안 할지. 그지? 뭘 허락을 할지 안 할지야. allow라는 동사는 그지? 목적어, 목적격보. 대표적인 뭡니까? 아, 오형식의 문장의 구조에 쓰이는 오형식 동사. 뭘 허락을 하면서? A large sign leading.
큰 표지판을 허락을 할지 안 할지를 물어보면서, 야, 리딩. 여기서 리딩이요. 지금 봐봐. 어려워. 어휘도 나올 수 있고, 어법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알고 있는 리드가요. 책을 읽다. 무엇을 읽다라는 동사잖아. 근데 얘가요. 적혀 있다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리드가 무엇무엇이라고 쓰여 있다. 적혀 있다.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무엇무엇이라고 쓰여 있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어법 문제로 남아. 앞에 있는 리딩은 뭐뭐라고 쓰여진 이 표지판이, 큰 표지판이 명사를 수식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법에서, 아, 표지판은 읽혀지는 거니까, 아, 이거 어법상 틀렸는데, 리드라고 해야 되는데, 요거, 이렇게 나오면 어법상 틀린다고요. 이해 되셨어요? 뭐라고 읽혀지는, drive carefully, 운전 조심하세요라고, 그지? 읽혀지는, 앞에 있는 분사구문이죠? 결국 얘를 꾸며주는 거야. 그지? 그렇게 큰 표지판을, 뒤에가 목적격보, to be displayed, 그지? to be displayed가 뭐야? 보이도록, 그지? 보이도록, 어디에? on their front lawns, 그들의 집 앞마당에, 그지? 집 앞마당에 허락을 할지 않을지, 동네 사람들, 거주민들에게 물어보면서 자원봉사인 척하고 조사했습니다. 다시요. 1번 문장 천천히. 어떤 한 연구원이 자원봉사인 척 하면서 조사를 한 거야. 캘리포니아 한 동네를. 뭐라고 물어보면서 그 캘리포니아 동네에 사는 사람들한테, 아, 뭐뭐인지 아닌지 이프절이야. 얘 대신에 쓸수 있는 말, 웨더죠? 명사절이니까. 그지? 그들이 허락을 할지 안 할지, 뭐라고 쓰여진, 뭐라고 읽혀지는, drive carefully, 운전 조심해라고 이제 읽혀지는 큰 표지판을 to be displayed. 집 앞에 전시를 할지 안 할지를 물어보면서 연구, 조사를 했다 이거야. 이해됐어? 그런데 여기서 단어 resident. resident는요, reside가 뜻이 뭐예요? 얘가, 글씨 예쁘게 쓸게. 얘가 동사입니다. 얘는 거주하다야. 그지? 그러면 어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resident, 거주민이죠? 명사, 사람, 거주하는 사람은 거주민이야. 그러면 거주하는 지역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지? 거주하는 지역은 영어로 뭐야? residence, 거주지. 근데 얘랑 동의어. inhabit. 그지? 거주민은 뭐야? inhabit. 이거 학교에서 했지 않아? 그지? inhabitant야. t-a-n-t. 그럼 거주지는 뭐야? 거주지는 뭐야? inhabitation. t-a-t-i-o-n. 적어 놓으세요. reside랑 동의어. inhabit. 그지? 거주인, 사람.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주민. 거주민을, resident는 inhabitant. 그 다음에 일단 T로 끝나야 돼. 둘 다. 그 다음에 residence, 거주지는 inhabitation이야. 야, 얘가 변형이 되면 뭘로 나와야 돼? inhabitant로 나와야 되겠죠. 적어 놓으세요. 오케이. 이거 적어 놔.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조사를 했는데 어법 문제 많이 남았네요. To help them. 여기서 되면 뭐예요? 퍼주민들이겠죠? 여기 위에, 아이고, 미안. 여기 위에 나온 그 캘리포니아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아, 파랑새. 그지? 그 거주민들이, 그지? 이해하는 것을 돕기,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게 하기 위해서. 그죠? 뭐 많이 했어요. help라는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로 기지, 투부정사, to understand도 되고. 그런데 understand라는 동사로만 봤을 때 목적어 필요한 타동사야. 여기서 뭡니까? What it would look like, what like. 야, 영어에서 what like는 뭐랑 같다 그랬지? How랑 같습니다. 의문사야.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 여기서 그것은 뭡니까? 큰 표지판입니다. 그지? 여기서 가리키는 그것은 a large sign, 큰 표지판이야. 홍승우, 제대로 필기하면서 들어. 그죠? 그래서 이 조사원이
자원봉사자인 척 했던 이 조사원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표지판이 어떻게 보일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지? 그 자원봉사자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죠. 얘는 여기서 누구야? 그 자원봉사자. 즉, 뭡니까? 조사원이야. 그 조사원은, 이제 showed, 보여줬습니다. 무엇을? His participants. 그의 참가자들에게. 동네 사람이야, 다시요. 아, 이거 지친 관계 대명사 나오겠네요. 그 동네 사람들에게 뭘 보여줬어요? 한잔 먹자고. A picture of a large sign. 큰 표지판에 그림을 보여준 거야. 블랭킹. 현재 분사. 그지? 막고 있는 어떤 현재 상황을, 그지? 앞에 있는 큰 표지판을, 명사인 큰 표지판을 수식하는 현재 분사. 그죠? 뭘 막고 있는? The view of a beautiful house. 아름다운 집을 막고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the large sign. 명사를 수식하는, 그지? 명사 수식, 뭡니까? 현재 분사. 뭐, 형용사 역할하는, 이거 너무 쉽잖아. 형용사 역할하는 현재 분사야. 이해됐죠? 그래서, naturally, 당연히란 뜻이야. 생각할 거 없이, 그지? 당연히 자기 집 앞에 이제 아름다운 정원인데, 거기 내가 이제 표지판을 세운데, 내집 앞에 그 창문, 정원을 가리고 있는 표지판을 세우면 누가 찬성하겠어? 그지?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을 refused, 거절을 했습니다만, in one particular group, 어떤 한 가지 특정한 집단은 버티에 하고 싶은 말을 했잖아. 놀랍도록 an incredible 60 by 76% 얘랑 동격이죠. 어떠한 그 동네 사람들이 100명은 넘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 동네 어떤 한 가지 굉장히 특정한 집단 소규모 그지 그 무릎에 무리들이 an incredible 76% 대략 대략은 아니구나. 7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주어져. 그래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야 동격이니까. 실제로 부사, approved, 승인했습니다. 허락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표지판을 세우는 거. 그럼 얘랑 똑같은 거. 허락하다 뭐, permit, 그지? accept, 수용하다. 이해 됐죠? 지층 관계. 거주민이 누구고, 자원봉사는 누구고, 그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표지판. 이해 됐죠? 근데 허락을 했으면 이제 그집 앞에 큰 표지판을 세우는 그 허락한 이유에 대해서 나와야 될거 아니야. 법문제 또 나옵니다. The reason인데 앞에는 선행사가 the reason이면은 왜는 보통 되게 뭘 씁니까? 관계부사 why를 씁니다. 근데 얘는 관계부사 대문이야. 관계대사 미안해요. 관계부사 대문. 그래서 why 대신에 쓴 거야. why. 그지? 말이랑 똑같은 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for which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당연히 얘 뒤에는 완전절. 그래서 이유 어떤 이유 때 이거 생략하면 돼안 돼? 뭐 물론 그지? 생략 가능하기도 해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학교 선생님이 which 쓰면 맞아 틀려? 틀려. 어법상. 그래서 이유는 어떤 이유? agree라는 동사 자체가요 완전절입니다. 그지? 그 마을 사람들이 거주민들이야. resident inhabitant. 그지? 그 거주민들의 허락한 이유. 우리 집 앞에 큰 표지판을 세우는 거 허락한 이유는 was. 이것입니다. 무엇이래요? 2 weeks earlier. 2주 전에. 그지? 2주 전에 이 허락한. 그지? 허락한 사람들이야. 미안해. 얘네 색깔을 다르게 해야 되겠다. 허락한 사람들은 다른 집단이니까. 나는 얘를 보라색으로 할게요. 그지? 그, 집 앞에 큰 표지판을 세우는 걸 허락한 그 거주민들은, 주민들은, 야, 2주 전이잖아. 그지? 그리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시제. 과거 완료. 그지? 그래서 집 앞에 이제 큰 표지판을 세우는 걸 허락한 그 주민들은 2주 전에 이미 요청을 받은 거야. 무엇을? 뭐에 의해서? By another volunteer. 또 다른 자원봉사자야. 같은 자원봉사자 아니야. 또 다른 자원봉사자야. 또 다른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요구를 받은 거야. 요청을 받은 거야. 뭐 해달라고? To make a small commitment. To make a small commitment가 뭐야? 작은 약속을. 그지? 작은 약속을 뭐 만들어 달라고. 투부정사.
에스클란 동사가 지금 목적으로 이렇게 to부 정사를 취했다는 거. 뭘? 어떤 작은 약속? It's to display a tiny sign. 뭡니까? 작은 약속을, 그지? 작은 약속을, 그지? 하도록 요청받은 거야. 어떤 작은 약속? To display a tiny sign. 아주 작은 표지판을 전시하는, 그지? 얘는요,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아, 명사 수식이니까 형용사구나. 이해 됐어? 얘는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아, 얘는 명사의 역할을 하는구나. 아, to 부정사, 당연히, 이제 머릿속에 팍팍팍 들어와야 돼. 다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어떤 집단이 자기 집 앞에 큰 표지판을 세우는 허락했잖아. 허락한 이유는 이 집단의 사람들이 이미 벌써 2주 전에 요청을 받은 거야. 어떤 작은 약속을 지켜달라고. 어떤 약속? To display a tiny sign. 작은 표지판을 전시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를 받은 거야. 관계사죠. 어떤 표지판? That read. 뭐라고 뭐야? 뭐라고 쓰여져 있니? 그지? 뭐라고 쓰여져 있니? A seat야. Be a safe driver in their windows. 그들의 창문에, 뭐야, 운전 조심하세요. 그지? 뭐, 그들의 창문에 뭐 안전 운전자가 돼주세요라고 쓰여진, 중요합니다. 쓰여진. 제발, 이게 어법상요. was. read라고 나온 맞아? 틀려? 틀려? 체크해놔. 안전운전자가 돼주세요라고 그들의 창문에 쓰여진 작은 표지판을 전시해달라는 작은 약속을 요청을 받은, 그지? 사람들이란 말이야. 큰 표지판을 집 앞에 세우는 거 허락한 사람들이. 이해됐어? 그래서 since는 여기서 뭐야? 뭐뭐 때문에 이유적 접속사죠. It was such a small. 여기서 is 뭡니까? 약속, 작은 표지판을 창문에 이제 안전운전자가 돼주세요라고 붙여달라는 그 약속이야. Since, 여기서 중요하죠. Since it was such a small and simple request. 아주 작고 간단한 요청이었기 때문에, is nearly all of them. 그들 중 거의 대부분은 찬성했습니다. 여기서 찬성했다는 건 뭐야? 그 작은 표지판, 안전운전자가 대주세요라고 쓰여진 그 작은 표지판을 창문에 붙이는 걸 찬성을 했다 이거야. Astonishing, 놀라움, 그지? Surprising이랑 똑같아. The astonishing result, 그 놀라운 결과는 뭐뭐였습니다. 대, 주어를 설명하는 뭐야, 보어, 주격 보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 생략 가능, 그지? 그 놀라운 결과는 뭐였대요? The initial, 최초의 그 작은 약속이 깊이 influenced,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디에? Their willingness, 그들의 의지에. 뭐한 의지에? To accept much liver request 2 weeks later. 그죠? 투부정사고. 앞에 있는 명사 수식. 그지? To accept, 받아들이는 거. Approve, 수용하는 거. 승인하는 거. 무엇을 받아들여? 훨씬 더큰 요청을, 2주 후에 훨씬 더큰 요청을 받아들이려는 의지에 영향을 끼쳤다 이거야. 그지? 얘 형용사고. 그래서 이 글의 지금 핵심 포인트는 뭐야? 2주 전에 이제 아주 작은 약속을 요청을 받았잖아. 근데 그 약속을 요청받은 그 그룹이 2주 후에 큰 표지판을 집 앞에 세워달라고 그지? 요구를 받았을 때 그대로 실행을 했다 이거야. 왜? 그 2주 전에 이제 실시했던 그 작은 약속. 당신의 창문에 안전운전자가 돼주세요라는 작은 표지판 좀 붙여주세요. 그지? 라고 그 약속을 받았던 이 집단은 2주 후에 큰 표지판을 집 앞에 세우는 것도 찬성을 한 거야. 그럼 이 지문의 주제는 뭐야? 더큰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데는 아주 작은 뭐 어떤 약속이나 그런 것들이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처음에 이제 실시했던 작은 약속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 주제, 뭐 요지, 주장으로 나올 수 있고, 어법이 지금 봐봐. 와, 얘 봐봐요.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시제가 뭐야? 과거 완료야. 그지? 2주 전에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관계부사 대용도 나고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 어법 설명한 거. 그럼 이거를 주제는 당연히 마지막 문장 6번이겠고요. 크게 자체는 어려운 건 없는데, 요거. 1번이 좀 어렵습니다.
부인사구문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read 있죠, reading. 읽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서 read는 뜻이 뭐야? 뭐뭐라고 쓰여 있다, 적혀 있다라고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read, 어법상 얘를 reading을 read라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분사, 뭐뭐라고 읽히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거 37번은 어법 문제랑 주제. 주제 좀 정확하게 체크하고 이제 수업 진행할게요. 아셨죠?